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크리스님을 모시고 세금과 관련된 얘기 하겠습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지금 크리스님 세무 관계가 좀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덕분에 지금. 또 요즘 세금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 인기가 네. 그래도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가구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다가구 낮춰받은 것도 얘기 들으셨죠. 그 다가구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가구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세법이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세법이 바뀐 걸 떠나서 다가구를 잘못 계산했다가 네.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아세요? 보통은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 이러면 네. 같은 다씨라 헷갈려요, 사람들이요. 아,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경우가 모르죠. 많죠.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한 건물에 10가구가 들어있네? 어떤 경우는 다가구로 들어가고요. 네. 어떤 경우는 다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세법상으로 봤을 때 네. 다가구는 1주택으로 들어간 거죠.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세법을 볼 때 1주택자는 아주 무시무시한 혜택이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죠. 비과세. 네, 네. 반면에 다세대는요, 그 안에, 건물 안에 10가구가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 몇 주택이죠? 나는 10주택자죠. 10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요 네.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가. 이거를 세법으로 보면요, 다가구는 1주택자다. 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는 말 그대로 다주택자다. 고로 비과세하고는 인연이 없네요. 네. 비과세는 뭐 전혀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전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어떤 그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게 되죠? 일단 첫 번째로 네. 기본적으로 건축 옆면적, 그러니까 네, 바닥의 면적이 네. 660제곱미터 아래여야 해요. 그 다음에 층수 제한이 있죠? 네, 3층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막 달라져.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과 뭐 아파트 쭈루루 나갈 건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얼렁얼렁 패스하시고요. 다가구랑 다세대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사실 세금 문제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다가구는 1주택자니까 세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비과세가 얼마까지죠? 현재는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네. 9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기준이 9억인데 곧 이제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올라갈 이제 예정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법원에서 언제 통과가 되느냐. 반면에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라는 여기서 이제 2주택 내지는 3주택 이상인데 네. 다주택자들은 애초에 비과세 요건이 없군요. 비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 문득 들었던 일종의 그 괴담인데 도시괴담 다가구인 줄 알고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한 10년 보유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양도세 10년 보유했으니까 안 내. 내지는? 네. 내더라도 조금 내. 이러면서 이제 파셨다고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세무서에서 너 다가구 아닙니다. 다세대입니다. 즉 넌 다주택입니다. 해가지고요 세금을 폭탄을 맞았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다가구라는 건 원래 1주택인데 등기상도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돼? 이랬는데 되던데요? 됩니다. 그래서 네. 순간 네. 모골이 송해졌어요. 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다가구인데 혹시나 다가구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야 너 이거 다세대인데 다주택인데 세금 물어 이러면 어떡해요. 그건 뭐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 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게요 네. 무적적 막 아무렇게나 막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규칙이 있나요? 규칙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건축법상 네. 다가구로 보는 요건들이 있는데 네. 그 요건이 깨지는 순간 그건 이제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건축용대장도 다가구로 되어 있고 다가구로 그대로 쓰고 있으면 되는데 네. 소유자가 그 용도와는 좀 다르게 사용을 하거나 아하. 좀 추가적인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는 이건 이제 다가구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일종의 위반 건축물 같은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경우에 이제 다세대로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도시괴담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사례를 접했는데요. 가장 낭패 보는 사례가 왜 그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주택은 주택인데 1층에 왜 마켓 슈퍼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네네네. 슈퍼 들어가 있고 2, 3, 4층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 흔히 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1층에는 상가를 놓고 2, 3, 4층으로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었어. 그래서 팔면은 이제 그냥 넘어갔었어.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상가로 안 쓰고 1층을 주택으로 쓰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자, 이랬을 때 이거를 1층을 주택으로 쓰면 지금 방금 크리스님이 말씀하신 다가구의 요건에서 어긋난대요. 뭐가 어긋나는 거냐? 다가구의 요건이 아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몇 층까지가 다가구라고요? 몇 3층까지 다가구죠. 3층까지. 건물이 3층이야만 다가구입니다. 네. 3층을 넘는 순간 다가구가 아닌 거예요. 아, 자, 조금 더 이제 보정을 네. 하자면 네. 주택이 3층이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얘기. 네. 그러니까 내가 주택으로 쓰는 게 3계층이어야지 주택으로 쓰는 게 3계층을 넘어서 4계층이야 4계층 네네, 이러는 네네. 순간 다가구가 아니다. 다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 너는 그럼 2주택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2주택자가 아니죠. 뭔 소리야 그럼? 4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왜? 아 주택이 4개니까 맞습니다. 각 4주택으로 보는
너무 심했는데 이거는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다가구면 다가구대로 써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위반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다가구로 이제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가를 지금 주택으로 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상가의 일정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층을 주택으로 봐서 다주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은 상가를 쓰고 네. 반은 주택으로 썼다. 그럼 이것도 주택은 주택이네? 주택이에요. 실무 사례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아 진짜로 있어요? 아, 이게 그럼... 그냥 괴담이 아니에요? 아 괴담 아닙니다. 네. 무서워. 네, 세무서에서는 일단 전입되어 있는 내역들을 확인해가지고 현재 그 다가구 주택에 전입할 수 있는 가구 수보다 많은 수가 전입되어 있다. 당연히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제 전입되어 있는 가구 수가 다가구에 위반된다 하면 다주택자로 세금을 중과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19가구까지가 네. 다가구잖아요. 만약에 층은 3계층인데 쪼개고 쪼개고 쪼개가지고 한 20가구 넣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3계층인데 20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3계층도 다가구의 요건이지만 네. 19가구도 다가구 주택의 요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19가구가 이제 요건이 깨졌기 때문에 어머나? 그건 더 이상 다가구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20가구를 가지고 있다가 걸리는 순간 아 20주택이네? 20주택자예요. 20주택자. 아 뭐 이렇게 어렵지? 크리스마스한테 문의를 하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은 이제 그 또 도시계단 중에 하나가 옥탑방. 아 옥탑방도 많이 말씀하시죠. 네. 네. 그 옥탑방은 사실은 주택 아니라고 우겨야 되는데 주택이라고 볼 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 일단 건축법에서는 네. 이제 옥상 전체 면적의 네. 8분의 1을 넘어가는 옥탑이다 네. 그럼 이제 그것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8분의 1? 아니 뭐 놓지 말란 얘기네. 그쵸. 뭐 이제 야, 창고처럼 그냥 써라 창고네. 뭐 이 정도인데 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지 말란 얘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옥탑이 있는데 옥탑을 난 진짜 창고로 썼어. 근데 막 혹시나 이제 세무서에서 야 너 보니까 8분의 1 넘었으니까 주택으로 간주할래 이러면 그건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걸 네.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납세자겠습니다. 아. 이건 주택이었어 라고 세무서가 밝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라고 주택이 아니었다는 걸 납세자가 밝혀야 되니까 아,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참 말하자면 옥탑에 뭐 가스 전기 이런 거 안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취사 시설이 있다거나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주거용으로 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창고만 쓰면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옥탑방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3계층에 옥탑이 있으면 4계층이니까 만약에 2층에 옥탑이 있는 건 괜찮아요. 3층까지 다 꽉 채워서 쓰고 있으면서 욕심을 부려서 옥탑 하나 더 만들었다. 그게 걸릴 수 있다. 전에는 이제 옥탑 관련돼서 네.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 마 하고 옥탑에 임차인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전입신고 안 하게끔. 아. 네, 그러면 이제 세무서 일단 모르지 않겠냐라고 그쵸?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세무서에서는 매해년도 위성사진을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스비나 전기 사용 금액이 있다. 네. 그럼 일단 세금을 때리고 나서 아닌 걸 네가 부인해봐. 아닌 거 한번 증명해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그런 거 진짜 이 구글 나쁜 놈들. 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가구가 반지하 1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1, 2, 3층이 있거든요. 그럼 반지하까지 포함하면 4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지하는 이제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빼줘요? 네네네. 여기 용적률 빼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있는 집들이 거기서 조금 더 세를 얻으니까 혜택이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수익률이 네. 있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1층을 주차장 넣느라고 필로티를 놓고 그 위로 2, 3, 4층이 들어갔어. 그럼 4층이잖아. 4층으로 볼 수 있지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층수는 주택수 계산을 할 때 이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쓰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2, 3, 4층에서 3계층만 쓰니까 다가보다 네, 그쵸, 그쵸. 가끔 근데 1층 필로티 자리에다가 위반건축물로 옥탑방 마냥 또 1층에 조그맣게 방 넣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요거 잘못 걸리면 요거 다가구가 또 다세대가 되겠네요. 당연히 다세대가 되겠 옥탑방과 똑같은 개념이네 이게. 네 그럼요. 옥탑방에 있는 거냐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장방이냐. 예예예. 예, 예. 이 얘기네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실제로 다가구로 팔릴 때랑 혹시나 잘못돼서 다주택으로 간주받을 때랑 세금 차이가 꽤 클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큰가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양도세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5억에 샀어. 한 10년 동안 뭐 월세를 받든 전세를 놓든 잘 보유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팔았어. 10억에. 그럼 차액이 5억이네요? 자 이때 이게 일반적인 다가구, 1주택자예요. 다가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현재 양도차액이 이제 5억이 났기 때문에 네. 네. 세금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는데 네. 이제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 네,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거주, 보유까지 했으니까 네. 발생되는 세금은 45만 원 정도. 얼마요? 45만 원. 4,500만 원이 아니고요? 45만 원. 45만 원이요? 아, 비과세요권이 있구나. 9억까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5억 번 것 중에 네. 4억은 비과세고 네. 1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1억에 대해서 세금을 꽤 많이 안 내나요? 근데 1억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네. 총 차액인 5억 중에서 9억이 넘는 비중
비율을 안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 복잡하구나. 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익은 5억인데 5억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낼 부분이다. 아. 10억 중에서 9억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라 차익 5억에다가 그러면 이게 10분의 1이라는 얘기구나. 10분의 1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10억 중에 1억이니까 차익 중에도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가는 거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아. 10년 이상 보유 거주를 했으니까 네. 실제 또 그 남은 차익의 80%를 또 공제해줘요. 80% 공제. 그럼 아하. 4천만 원 공제해주니까 실제 1천만 원 상당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되는데 실제 양도소득 금액은 1천만 원이다. 이건 1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군요. 1천만 원은 이제 기본 공제 이제 인별로 250만 원씩 250 또 빼! 아, 또 빼는구나. 네, 아, 그 공제하고 750만 원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750이네요? 네. 750이면 세율이 6%네요? 6%입니다. 그래서 6%가 나와서 45만 원이 나온 거군요. 네, 5억 차익에 45만 원. 이거 뭐 거의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럴 거라고 예상했던 물건이 알고 봤더니 옥탑이 있었네. 네. 또는 1층에 필로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주택이 있었어요. 네. 또는 상가를 전용했어요. 해서 세무서에서 야, 너 그거 다가구 아니다? 다세대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억 차액에 대해서 5억을 담나요? 그렇진 않지만 이제 45만 원은 더 이상 네. 상상할 수 없는 45만 원 네, 세금인 거고요. 그럼 한 450 나오나요? 450 정도? 450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4,500이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4,500도 아니에요? 4,500도 아닙니다. 얼마할래?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총 10개의 가구가 있었는데 네. 이걸 10개의 세대라고 보고 아, 이제 순간적으로 10주택자가 된 거네, 10주택자? 10주택자가 된 거예요. 현재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10채를 일시에 판 경우 1번부터 8번 집까지는 3주택 중과로 세금이 중과될 거고요. 이제 9번째 세대는 2주택자로 중과될 2주택이고. 거고 예, 마지막 10번째 한 채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될 겁니다. 일반세율이요? 네. 비과세가 아니고요? 비과세 아닙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고 비과세도 없습니다. 장특공제도 없어요? 장특공도 없습니다. 아, 그것도 없네요? 네. 아,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지금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고 요걸 세금을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1부터 8주택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얼마요? 2억 5천만 원 토탈 2억 5천? 아, 이게 아니라 8번까지만 1번까지, 8번까지만 해도 일단 2억 5천이 나온다고요? 네네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와? 지금 나 이거 복잡하니까 안 보여드릴래요. 그냥 복잡하게 계산해서 아 2억 5천 나왔어요. 8개 판 거 가지고 8주택은 5천씩 4억을 벌었다고 봤는데 그 중에 2억 5천이 세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얼마야 도대체? 60%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거의 60%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단기 매도랑 똑같네. 단기 매도랑 거의 동일하죠. 와 10년 보유해봐야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네. 8주택에서 2억 5천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두 개가 남았어. 9번째 10번째가 네 지금 끝난 세금이 아니고요. 네, 여기서 네. 이제 9번째 집은 이제 2주택 중과돼야 하는데 네. 이 9번째 집에 대한 세금은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나오나요? 네, 5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 정도 발생할 걸로 보여요. 그럼 이것도 40%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주택인데요. 네. 10번째 주택도 9번째 주택과 동일하게 네. 40%로 과세될 걸로 보여져요. 아니 왜요? 마지막 주택인데. 일반 과세로 계산을 했을 때 세금인데 네. 기존에 팔았던 거랑 다 합산해서 일반 과세 세율로 추가 나오는 세금을 계산한 게 아... 네, 40% 세율 추가. 얘만 거예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따로 보는 합산 과세가 되는 거군요. 네. 아, 세법은 이게 지뢰 같아요. 꼭 합쳐. 합쳐가지고 세율을 높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한테 문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네. 세금을 합쳐보면 약 2억 9천에서 3억 사이의 세금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아까는 45였잖아요. 아까는 45만원, 요거는 이제 거의 3억. 45만원 귀엽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다, 즉 1주택이다. 그랬으면 세금이 거의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정말 계속 감경시켜주고 줄여주고 없어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주택이다 하는 순간에는 그냥 징벌적 과세네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지금. 않겠어. 네. 자, 여러분들 혹시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가 정말로 다가구인지 잘못해서 다세대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 이런 경우 중에 예를 들어서 7층 중에 3층은 일반 다가구고 그리고 나머지 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등생으로 되어 있는 맞아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피스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딱 절묘하게 3계층만 주택인 거죠. 네. 3계층은 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근린을 넣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부과되나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하나죠. 등기는 하나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까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네. 더 크다면 네.
그 다음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고요. 주택 전체를 아~ 1가구로 보고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상가는 넌 원칙대로 상가로 썼으니까 네. 다주택자로 안 봐줄게? 이런 거네요?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가의 면적과 주택의 면적을 비교해서 네.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면 네. 상가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는 상가의 면적과 주택의 면적을 따져보실 필요 없이 주택에 대한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했다 이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가 40%고 네. 주택이 60%야 네. 그럼 예전 같으면 오케이 더 주택이 많았으니까 몽땅 비과세 네. 근데 내년부터는 40대 60이야 네. 그러면 판 금액 중에 40%는 상가로 봐서 일반 상가 쪽 세금이네요? 일반 세율로 세금을 일반 세율 갈 거고 네. 60%에 대해서만 비과세 맞습니다. 처리 이런 네. 얘기네요. 네. 결국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잖아. 이제 납세제에게는 훨씬 불리해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꼬마 빌딩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근린주택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악재입니다. 악재? 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네. 다가구 건물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세금 때문에 올해 안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많이 네. 거래가 됐군요. 네네네. 그걸 또 올해 사신 분들도 많군요.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가 부분 세금 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셨겠죠. 그거 모르고 산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마음이 쓰리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네. 이건 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옥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된 도시계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세금에 대해서 뭐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제가 크리스님을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중요한 거,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걸 같이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